자, 선행대 심화 마지막 고등학교 편입니다.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원 이지훈입니다. 잘 쫓아오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선행대 심화 고등학교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행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말씀드린 앞에서 쭉 말씀드렸지만 트루 아이, 이건 구별할 수 있겠죠? 이거 파고드는 아이. 이제 이런 아이들은 이미 이제 선행을 쭉 했고 국제고 그 다음에 국제고 말고 영재고 과고에 입학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재고 과고에서 이런 아이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천재들끼리 막 자웅을 겨루고 있겠죠. 이런 아이들은 특목고 뭐 영재고 과고 아깝게 떨어져서 특목고에서 뭐 이렇게 공부하는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특목고 뭐 자사고에서 뭐 전교 사립형 자사고 이런 데 있잖아요. 자, 선행을 하는 이유는 뭐 영재고 과고 입학해주면 진학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 들어갈 확률이 몇 퍼센트? 40% 진학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고나 민족사관고나 자사고 있잖아요. 유명 자사고 용인외고나 이런데 뭐 상상고나 이런데 입학을 하더라도 어때요? 이 정도 확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학 특기자들이 됐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영재고 과고 아이들은 왜 선행을 하냐면 55% 교육과정 바뀝니다. 그러니까 영재고 과고는 교육과정 경시를 합니다. 경시를 해요. 그러나 상상고나 민족사관고나 뭐 이런 하나고나 이런 데는 어떤 내신과 수능 갖고 가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커리가. 그래 달라요. 이건 수학 천재들. 자, 기본 심화 선행 경시를 들어가는 겁니다.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재고 과학고 공부법. 영재고 과학고 공부는 다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미 고등과정을 모두 끝낸 상태에 진학합니다. 선행을 됐기 때문에. 그런데 경시까지 됐기 때문에 거의 뭐 천재들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야? 천재들이 들어갑니다. 수학 천재들이 들어갑니다. 만들어진 영재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빠른 진도 심화 경시 고급 수학. 그래서 그 고등학교 들어가주면요. 빠른 진도. 그다음에 심화 들어가겠고요. 그다음에 경시 계속합니다. 그리고 고급 수학 들어갑니다. 왜? KMO 준비합니다. IMO 준비합니다. APMO 준비합니다. 그죠? 그런 아이들이 수로 막 우글우글합니다. 그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고급 수학 대학 과정입니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기 진학합니다. 천재와 만영재의 차이가 극명히 난다. 그러니까 만영재는 뭐냐면 만들어진 영재입니다. 학원에서 만들어진 영재. 시험 잘 쳐가지고 과거 영재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천재들이 있어. 같은 방을 씁니다. 걔는 쓱 봐도 다 알아. 공부 안 하는 것 같아. 설렁설렁해도 다 맞아. 내가 생각하지 못할 이상의 걸 생각해. 그러면 이 만영재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건 노력으로도 극복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재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네 번째, 천재는 수시로 대학 조기 입학합니다. 천재는 알아봅니다. 천재들은 천재를 알아봐요. 그러니까 수시로, 학교 추천서로 조기 입학합니다. 포항공대, 각각 과학고시로 조기 입학 쭉 빠집니다. 근데 만영재는, 그래서 길이 있어요.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만영재는 수시, 정시로 명문대 입학합니다. 확률 반절 이상만 올라가면 수시, 정시로 명문대 입학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수시와 정시, 수능 보면 됩니다. 그래도 놀라운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참아내시면 됩니다. 버티시면 됩니다. 알겠죠? 인정합니다. 천재 인정해. 너 천재야. 난 천재 아니야. 인정하고 그냥 내 길을 가면 됩니다. 수시와 정시 준비하면 됩니다. 수시 어려워. 정시 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선행이 필요 없는 아이. 영재고 가고 아닌 애들. 선행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습하고 심화하면 됩니다. 선행을 왜 합니까? 그죠? 중학교 때까지 그런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선행이 좀 필요합니다. 뭐 이런 아이들 선행이 초중 때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뭐 이런 부작용을 이렇게 겪어왔습니다. 무리하게 선행했던 부작용을 겪어왔습니다. 하여튼간 부작용을 극복했던 고등학교 입학한 거잖아요. 지금 예전에 있었고 두뇌 성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한테는 자존감, 이걸 거꾸로 하면 됩니다. 문제풀이의 진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 개념에 집중하면 됩니다. 응? 이해와 숙지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멈추고 그다음에 예전에 빠졌던 개념들을 극복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거꾸로 가면 됩니다. 거꾸로. 깊은 심학습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더 이상 선행 안 하면 됩니다. 초중 때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와서는요. 국제고, 외고, 자사고, 일반고 공부법입니다. 이때는 무조건 여기 4% 1등급 이내 들어가면 지원할 수 있겠고요. 명문대 진학 7% 최소 기준입니다. 7% 2등급 이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때 예비 고1은요. 겨울방학 때 1년 선행이 필수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선행 안 하다가 이제 중3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예비 고1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11월, 12월, 1월, 2월, 3월 5개월이 남습니다. 그때 1년 선행, 고등수학 상하 선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학은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수학 상하가 가장 공통 과정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모든 내용을 함축시켜 놓은 게 고등학교 1학년 고등수학 상하입니다. 다시 한번 누적으로 쫙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5번 이상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독 권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방학 때는 한 번만 하십시오. 알겠죠? 학기 중에 시험 보고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선행 나가지 마시고 1년만 하십시오. 고등학교 상하만 하십시오. 더 나가는 데 의미가 없어. 알겠죠? 문과건 이과건. 이거를 탄탄하게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고1 때는 내신과 학교 생활을 집중하십시오. 고1 때는 선행 나가지 마시고 내신과 학교 생활에 집중하십시오. 중간기말 집중하십시오. 이거 해놓은 상태에서 집중하시겠고 그 다음 수시형과 정시형이 있습니다. 내가 수시형인 정시형인지 고2가 되면 압니다. 고1 때 내신이 잘 나와. 그러면 수시로 빠지셔야 됩니다. 고1 때 내신이 망했어. 그러면 수시형은 좀 어렵습니다. 고2 때 역전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확률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때는 정시형으로 가시는데 수시형은 고1 때 내신이 잘 나온 학생들은요. 고2까지 예습과 심화에 주력하여 내신과 학교 생활에 올인하십시오. 학생부와 학교 내신에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올인하십시오. 그럼 내신과 학생부는 선행이 이유가 없잖아요. 심화학습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수능 정시형은요. 선행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겁니다. 최소 고3 새학기 시작 전에 예비 고3 새학기 시작 전에 고2 끝나고 고3 3월달 전까지 고등학교 전과정 선행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1학년 선행이 필수라고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는 들어오게 1학년 선행이 끝나면 2학년 과정하고 3학년 과정, 이과는 4과목 하시면 되겠고 문과는 한 3과목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1년 안에 할 수 있어요. 고2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시간 많은 게 언제냐면 예비 고3, 고3 때 재수생과 경쟁으로 전과정을 돌려야 합니다. 어차피 수능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3 때 그 1년 더 공부한 수능 그 재수생들과 경쟁을 해야 돼. 그럼 나도 고3 이전까지 끝내놓고 같이 재수생과 싸우기 위해서 1년 동안 수능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2, 고3 들어가기 전까지 선행을 끝나셔야 됩니다. 요 틀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분류에 따라서 선행이 필요할 수도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선행을 하시고 심화를 하시고 이렇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명문대 입학 가능하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원 이지훈이었습니다. 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훈.